농담이었습니다. 고아자 나올 소개하려고 했어요. 제가 하긴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겠어요? 고아자 좀 더 나와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려고 소개만 하고 찌그러지겠습니다. 자, 여러분을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죽이려고. 왜 약속이 틀리네? 1시간만 하래 놓고. 1시간 반 동안만 30분 연장입니다. 고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모셔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갑니다. 갑시다. 건강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고 지겹도록 돈 많이 버세요. 감사합니다. 사주팔자 하나 불러달라고. 아유, 그거 10만원인데 사주팔자. 예? 뭐요? 사람이 좀 여유 좀 있게 좀 이렇게 좀 허기 내비주지. 이렇게 제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저기 돈 세는 것까지 내가 다. 아니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괜히 그러다가 색깔 구별 잘못해갖고 만 원짜리 꺼낼라. 사주팔자 그래. 그리고 민망하게 하지 마. 사람이 이렇게 돈을 꺼내는 걸 봐. 벌써 더워가지고 갱년기 왔나 봐요. 부산에서 올 때 지금 5시간 걸려가. 부산에서 5시간?
그건 안 것도 아니오. 대전에서 7시간 걸렸대요. 대전에서 여기 오는 거는 1시간 반이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4시간 걸렸대요. 부산에서 오셨어요? 아이고, 부산에도 좋은 거 많은데 뭘 여기까지 이렇게 오니라고 그랬지. 아, 내보려고? 아유. 내가 이쁜 내가 죄다, 그치요? 사람 고생을 많이 시키네. 그러면은 마이크 좀 일로 주셔. 사주팔자 해드릴까요? 진짜 우리가 사주팔자 이게 참 이게 기박해요. 진짜 기박해요. 여러분들은 이게 즐겁게 봄 되면 여름 되면 이 휴가철로 어디로 놀러를 다니는데 우리는 지랄하고 그냥 봄이나 여름이나 겨울에도 이 짓을 해야 되네. 겨울에도.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한번 보고 가시면은 즐거우시죠? 네. 우리들의 개고생이 여러분들의 즐거움. 우리들의 개고생이 언니들이 희망이요? 희망. 우리는 어쨌거나 개고생 해야 되는 거네. 얘가 왜 힘이 없냐, 없지? 예? 안 그래도 지금 자꾸 거기 신경 쓰여갖고 노래를 지금 얼른 헛다 돈을 바꿔.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뭐든지 얼른 해야 할게. 얼른, 그래, 얼른 줄여야 되나? 뭘 빨리 주라고 해. 지들 주지도 않으면서 주라고. 아, 예,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부산에서 혼자 오셨어요? 그래요? 아, 그럼 저쪽에 남자들 저기 둘이. 세 분. 근데 가면서 뭐 우리가 여자가 세 명인데. 여자 세 명, 남자 세 명. 응? 알았어. 발을 붙이가 발려, 붙이가 발려. 자, 사주팔자 노래 한번 해드리고, 저는요, 여러분들, 저는 이게 파는 이즈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즐겁게 노는 이즈로 해드려요. 그래서, 노래 몇 곡 해드리고, 메들리로 쫙 뽑아 드릴 테니까, 그때그때 필요하면 놀고 싶은 사람은 내가, 단장님, 이건 제 마음대로 하게 놔두세요. 나와가지고 노르셔도 괜찮아요. 아셨죠? 예, 여기 놀러 춤추러 나오실 때는 예, 여러분들이 부담을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 줄래? 가자!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 노래 한번 할게요. 이 노래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있지?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어. 이창용 씨 노래 있어요. 여보라는 노래. 저는 이 노래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요. 제가 동거 생활할 때 그 남자가 참 가난했었어. 근데 항상 그 남자는 나한테 이 얘기를 해줬어. 여보, 언젠가는 우리도 좋은 날이 있을 거야. 그런데 시부랄 죽어버렸어. 좋은 날 있었어. 먼저 죽으니까 내가 팔자 폈잖아. 그죠?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시 와이프 속색이지 말고 일찍 죽어 그냥. 남자분들 알았지? 그게 팔자 피는 거야. 근데 신랑한테 삿대질하면서 죽으라고 그러면 내가 그냥 저렇게 잘생겨. 갖고 놀기 싫으면 나를 주워 내가 싹 씻겨갖고 내가 들고. 야 진짜 인물도 좋고 저 남자. 아이고 세상에 어쩜 벌써 죽으라고 죽어 그래. 그랬나? 한번 가봅시다. 이창용 씨의 여보라는 노래 하라고. 그리고 메들리로 쭉 올려드릴게요. 혹시 우리 저기 단원이 이렇게 살금살금 돌아다니면은 그냥 나는 싫어 안 사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앉아있는 의자값에 의자가 여기 하나가 4,000원이거든요 1,000원 더 못해갖고 5,000원 그냥 주어. 연 먹기 싫으면 받지 말고 그냥 5,000원씩. 뭔 말인지 알았지요? 알았지 뭔 말인지? 자, 저는 물건은 안 팔아요. 저는 안 팔고 우리 단원들이 팝니다. 자, 음악 갑시다. 뮤직 가자.
이렇게 이런 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받아도 돼요? 아유, 감사해요, 진짜로. 네. 사실은요, 이거 이렇게 쫙 빨아먹으려고 나왔어요. 원래 제 타임이 아니고요. 우리 복분자님 타임이고, 우리 한강수님 타임인데, 제가 이렇게 하려고 나왔어요. 네? 네? 거시기 해보라. 먹고 살라니까 할 수 없네. 자네가 이해 허서이. 아이고, 씨, 내가 또 하나 줘야 되겠네, 그럼. 일곱 개 남은 거 이제 여섯 개 남네. 하나 뽑아가지고. 이번에는 메들리 한번 할까요? 무조건 들어있는 메들리 하나 주세요. 무조건. 예, 여러분들은 무조건 즐거우셔야 되고 무조건 행복해야 되고 맞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조건 엿을 사야 됩니다. 많이 웃으라고. 어? 많이 웃으라고? 오빠는 그냥 나는 오빠 보기만 해도 웃음 나오게 생겼다 오빠가. 아이고, 아니야 뭘 자꾸 주고 그래. 옆에 신랑 각시 놔두고 저런 오빠들 집에 가서 존나게 두드려 만진다. 맞아, 되지? 네. 편안하게 생겼잖아, 오빠. 네. 저 오빠는 아주 오줌을 싸네, 오줌을 싸. 저 오빠는 좀 까칠하게 생겼잖아. 그치? 응. 알았죠. 만 원 있어? 있어, 있어, 뭘로 줘야지, 뭐야. 응. 내가 말했지, 빨로 나와. 오빠, 고마워. 응. 왜? 따줄래? 그래, 아무데나 뭐 아직 보자면 되지. 오빠 알지 내 마음? 사랑하는 사랑해. 그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집구석에다 생활비 보내는 거 우리 아들이 알란 거 몰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버는 데 세상에 이 새끼는 커피를 처먹어도 스타벅스 이런 데 가서 처먹어. 어? 뒤에서 지켜보고 있어. 우리 아들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네. 가봅시다. 뮤직 스타트. 쏘. 자, 즐기시기 바랍니다. 박수.
오빠 춤추는 거 보니까 50대네? 에? 같은 나랑 50대다. 30대는 씨, 머리가 허옇구만 씨. 왜냐면 옛날에 저런 춤이 다이트 가면 야, 약을 잘못 먹었어. 약을 잘못 먹었어? 에이, 그래도 딱 50대로 보여. 왜냐면 춤추는 거 어떻게 옛날에 우리도 해봤거든. 근데 잊어버렸어. 아니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춤을 보니까는 그거 50 방댕이가 잘 돌아가야 된다고? 진짜 방댕이는 나는 안 돌아가. 왜 이게 안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조금에서 엉덩이가 조금에서 그런 거 안 돌아가요. 조용히 해시끄라. 5만원 나왔어. 아우 감사합니다. 아 유튜브 거래요. 따님들하고 아, 진짜 따님들이 학생이에요? 여기만 대학생. 이쪽은 회사원. 엄마를 닮아서 그런 게 굉장히 이쁘시다. 응. 혹시 애인 없거든. 저기서 골라 투명. 뚱뚱한 여기 우리는 다양하게 있어. 뚱뚱한 놈, 망가진 놈, 찌그러진 놈 다 있어 여기. 어머니야. 나 예뻐서 5만원 팁 받았다. 야 누가 네 얼굴 이제 뻥치지 마. 누가 네 얼굴을 보고 5만원을 주냐? 혹시 주면서 성형 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성형? 성형? 저래. 진짜 받았어? 오. 근데 인정할게. 뭐냐면은 팔자야. 너가 왜 이렇게 불쌍하게 생겼냐? 같은 식구 가봐도 저렇게 불쌍하게 생겨서 주었는갑다. 한번 얼굴 좀 더 관중한테 보여드려봐. 그렇지 불쌍하게 생겼죠. 굉장히. 나도 만만치 않다고? 미투입니다. 미투. 요즘에 미투가 유행이야, 그치? 어제 노래 메들리 해드리니까 즐거우세요? 즐거우세요? 그러면은,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한 번 더 해드리고, 지금 우리 저기 조팔자 품바가 계속 이렇게 다니는데, 부담은 갖지 마세요. 탁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니까 그냥, 아이고, 제가 먹고 살라고 돌아댕기는갑다 하고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그림자 지나다니는 생각하면 돼요. 응. 왜요? 그랬어요? 꼭 나갈 때면 저렇게들 사람이 뭐를 팔으면 자꾸 움직이거든. 나는 나갈 때는 팔자 팔지 마. 응?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죽여버릴 거야. 자, 음악 메들리 하나 더 갑시다. 내가 뭐 하나 주라고 안 했나? 네가 알아서 쳐봐. 이 분위기에 딱 어울리는 메들리 하나 합시다. 응. 기다려봐야지. 응? 뭐 줄까? 엿? 저 양반들한테는 음식 대접 안 했냐, 팔자야? 저 양반들한테 음식 대접 안 했어? 했어? 근데 들고 있는 게 없어. 있어? 아, 누룽지 갖다 드려, 누룽지. 깨끗하게 5만원 주고, 5천원 주세요. 깨끗해. 난 5만원 주고 몇 두 개 가져갔다는 줄 알았어. 자, 음악 준비됐습니다. 갑시다. 차리야, 경이야, 박수 한번 주시오. 사람이 이제 모아졌으니까. 모아졌으니까 우리가 또 한번 시끄럽게 한번 해봅시다. 박수 치고 석장 치고 아싸 아싸 아싸.
때문에 감사하고 고맙고 박수 안 치기 멀뚱멀뚱 서 있는 양반들은 가다 차나 존나게 밀려라. 그래도 오시다 가시다가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해드리니까 한 번쯤은 웃고 가시죠? 웃고 가시죠? 아이고 다리가 우들거려 죽겠네. 엄마 힘들어 죽겠네 진짜. 근데 이제 이 공연을 하면서도 계속 불안한 게 뭐냐면 이따가 막 6시쯤 막 비 잡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불안해 죽겠어. 목요일날 비 왔죠. 비 맞아서 전방 문 아예 안 열었죠. 금요일날 또 해는 떴는데 18일 날씨가 엄청 추워갖고 사람들이 아니 서있지도 못했죠. 어제 조금 했네. 어제 조금 해갖고 우리가 이제 먹고 살 거 해놓고 오늘부터 하는 게 이제 돈 버는 거야. 우리 지금까지는 이제 경비를 다 빼고 이제 어디까지 한 게 한 12억 3천 정도 이렇게 팔아서 경비 빼고 많이 엄마 많이 파는 거야? 다들 그렇게 안 벌어요? 쓰기 바쁘다고? 연세 그 연세에 쓸 일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 학생이 있어요. 학생이 예 집에 노인네 학생 저 돈 나가 우리 이렇게 합시다. 단타를 우리가 내가 이제 식구들대로 다 나와서 치려고 했는데 요런 마음이 살짝 들었어. 어차피 가시는 분은 가시고 오시는 분은 오시고 요러는 건데 우리 단장님 내가 있잖아요. 여시고 뭐고 다 팔아가지고 팔 게 없다 그지. LED 하나 줘봐. LED 아까 고화자 CD도 제가 오전에 팔아가지고 혹시 고화자 CD가 있는 걸 아시는 분 제 CD가 있는 거 아시는 분 알고 계세요? 고화자 CD가 있습니다. 고화자 CD가 있는데요. 고화자 CD를 지금 팔지는 않은 게 있는 것만 알고 계시고 이따가 저 공연할 때 돌아다니면 그때 여러분들이 하자 CD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장당 만 원이고요. 여기 요거는 3집, 요놈은 4집인데 3집과 4집은 노래가 다 틀려요. 여기 있는 노래들은 백세 인생 광대 추억의 소야고 검정 검신 사랑아 부처 같은 인생 여여 내 나이 겉에서 미운 사랑 안동역 묻지 마세요 두 바퀴 천나는 천하고 보릿고개 별의별 게 다 들어있네. 다 여러분들이 생활 일상생활에서 듣는 노래들만 누가 불렀다고요? 고화자가. 근데 가수가 아니라 잘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 원 투자할 값어치는 돼요. 그러니까 요거 만 원 나는 요거는 지난 노래니까 요즘 신곡이 좋다 하시는 분은 고삐 보약 같은 친구 정만 남기고 사랑꽃 꽃바람 지난 아가씨 반이 봐요 연모 그람자 미는 사랄랄랄랄랄 소풍 같은 이제 꽃길 뭐 요런 노래들이 또 들어있어. 요놈도 만 원인데 이것저것 고민되시는 분들은 요놈을 사든 두 개를 다 사도 노래 겹치는 노래는 단 한 곡. 네. 아 두 개 다 줘요? 아유 성격이 급하니까 좋다. 중국으로 수출하실 거라고? 내가 세계적인 각설이 되는 거예요. 중국으로 간다잖아 저 CD가. 그래서 다시 저거 예예예 고마워. 그래서 요거는 노래 겹치는 노래는 딱 하나 사랑나그네라는 우리 아까 이문남 씨가 제 노래 더 많이 불러주세요. 저는 제 노래를 잘 안 불러. 왜냐면 내가 녹음할 때 불러보고 지금 불러라니까 못 부르겠더라고. 노래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노래를 내가 하나만 딱 틀어봐 드릴게. 소풍 같은 인생이라는 노래 추가일 씨 노래를 요거는 이따가 여러분이 사실 때 참고 되시라고 제가 틀어봐 드리는 겁니다. 자 음악 준비되거들라 가자. 뮤직 스타트. 사운드 들어보시라는 거야. 사운드 네. 지저분하지가 않잖아. 그렇지요? 아쉬워요? 아쉬워? 사서 들어. 아쉬움은 사서 들어. 응? 말 되지요? 하나만 미운 산에 한 번만 더 틀어봐 드릴게. 그리고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지금 손을 들어 내가 이거 틀어주는 동안은 내가 한 바퀴 돌을 테니까. 뭔 말인지 알았지? 자 음악 미운 산에 가보자. 3집만 다 넣어놨네. 4집은 하나도 안 넣었네. 아 요거는 뭐야? 아 저기 사진 찍으시나 보다.
하나씩 팔고 합시다. 내가 저 팔자나 누가 돌아다녀. 저 팔자나 돌아다녀. 자, 음악 치고 여기 있는 노래 중에서 바보 같은 남자 하나 틀어줘. 바보 같은 남자. 이런 것도 하나씩 못 사는 사람은 바보 같은 남자. 자,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씩 팔아주세요. 자, 음반 속에 들어가 있는 CD. 노래 한다고? 지금 나온 이 노래를 제가 직접 불러드릴게요. 저희는 비가 와도 합니다. 왜? 여러분은 비가 안 맞기 때문에. 자, 비가 오니까 이쪽으로 모여라! 되어 있습니다. 비가 와도 한다 그랬잖아. 에? 야, 식구가 많으니까 이럴 땐 좋네. 에? 비가 오니 어? 벌써 가? 비가 와서 아 차가 빠는데 비 오면 어때야? 저 밑에다 차를 내놨어. 아유 어떡해. 예예 예, 예, 그 옷이 마음에 드는데 그냥 옷이나 벗어주고 가지 딴거 말아.
저기 오라버니 어디 가셨어? 몸도 불편하신데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이제 거기 저기 비올 줄 알고 우산 탁 내고 뛰어온 거 갖고 나.